선츠 오브 베헤마트는 땅을 울리고 하늘을 뒤덮는 거인들의 집합으로 눈앞의 모든 것들을 짓밟아 황폐화시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즐기는 이들이다. 이 거대한 파괴의 화신은 극기가 지그마라이트 예배당만큼 크며 덩치에 걸맞는 힘을 가져 주먹질 한 방에 마그마드로스의 두개골을 부수거나 발차기 한 번에 축복받은 카오스 로드를 날려버릴 수 있다. 거인들의 기원은 그들의 조상이자 신수인 베헤마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의 거인으로도 알려진 베헤마트는 그 크기가 너무나도 거대해 손가락의 마디가 산맥과 비슷했다고 하며 머리는 하늘에 닿았다고 한다. 신화의 시대에 베헤마트는 두 머리를 가진 신 고카모카와 함께 움직였으며 온 렐름을 떠돌며 극도로 위험한 신수들을 사냥하고는 했었다. 그러나 고카모카는 스냅콘 짓거리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고 자신과 달리 만신전에 묶이지 않아 자유로웠던 베헤마트를 질투했다. 양심을 품은 고카모카는 베헤마트를 각종 시련으로 내몰았고 점점 더 어려운 고난으로 밀어넣다가 자신마저도 달성하지 못한 업적을 요구했다. 그 위협이란 바로 신왕 지그마를 쓰러뜨리는 것이었고 모든 베헤마트 관련 신화의 마지막처럼 베헤마트는 갈마라제의 머리를 맞고 기절해 쓰러지게 된다. 수천 년 동안 그의 몸 위에는 퇴적물이 쌓여 스케브러스 스프롤, 적당히 번역하면 거인의 산맥이란 이름을 가진 대지가 되었다. 그렇게 계속 잠들어 있었던 베헤마트이지만 렐름 게이트 전쟁 당시 아카온이 그를 노예화하려던 계획으로 깨어나게 된다. 그 진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그마의 번개가 베헤마트를 쓰러뜨렸고 그의 시신은 산산조각나 스케브러스 스프롤 전역에 널브러졌다고 한다. 기묘한 것은 베헤마트의 사망 이후 거인들의 크기가 점차 더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신비주의자들과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항상 세계 거인은 존재해야만 하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등장한 메가 가간트들의 행진은 피할 수 없는 제왕과도 같고 이들을 따라다니는 조금 더 작은 거인인 앵크러셔들 또한 충분한 위협이다. 메가 가간트들은 보통 자기들보다 작은 모든 것들을 짓밟는 것과 취향에 따라 특정한 행동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괴수사냥, 보물수집, 건물 파괴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인들의 무리는 스톰프라고 불리는데 이는 아마도 그들을 조잡한 신화에서 고카모카가 거대한 녹색 발의 형태로 묘사되는 것과 그들의 발에 대한 집착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메가 가간트는 종종 용병으로 다른 세력에 합류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오구어에게서 배운 너무나도 위대한 비밀로 엄청난 양의 음식과 술, 반짝이를 대가로 기꺼이 힘을 빌려주기도 한다. 게임 내에서는 우리의 지도자인 메가 가간트에 따라 다양한 보너스를 받으며 거대한 덩치에서 나오는 파괴적인 움직임을 잘 보증하고 있다. 메가 가간트들은 적을 집어던지거나 지형을 부수거나 오브젝트를 걷어차는 등 게임 내 각종 요소들과 상호작용이 다양하고 무식해 보이는 외경과는 달리 바위 투척에서 나오는 원거리 활약도 매콤하다. 적은 머릿수로 이동과 돌격, 위치 선정에 신경 쓸 부분이 많지만 화끈한 한방과 압도적인 체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